3포인트입니다. 오늘 일장에 기억해야 될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딱 오늘 어떤 한쪽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로 포커스 맞춰볼 섹터입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오늘도 반도체는 쉬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슬슬 응집력을 보여주더니 지금 하이닉스가 3% 넘게 오르고요. 또 반면에 삼성전자가 0.8% 정도의 약세권, 게다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일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반도체 요즘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야 볼때 포커스를 맞출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 SKS를 가지고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지만, 보유기간 조금 길어진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이 보유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잘 알면 버틸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반도체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뉴욕시장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2차 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요가 정말 미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장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다음 지금도 코스피의 전기전자에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력설비나 어떤 뭐 이런 쪽은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X는 기관의 순매도세가 일찌감치 보였고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찍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이 정규장 마감을 앞두면서 코스피 전기전자의 순매도 금액도 줄어드는 모습이고, 가속상으로 삼성전자도 순매수로 전환됐고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 좀 HBM뿐만 아니라 뭐 유리기판,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까지도 제가 꾸준히 해서 3포인트에서 이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매크로변수 악화를 못 이기고 있다. 근데 중소형주나 장비주들은 그에 따른 실적 향상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한미반도체랑 HPSP 좀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SK하이닉스는 꾸준하게 HBM3랑 HBM3E가 엔비디아의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HBM4랑 HBM5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뭐 양산을 시도한 어떤 뭐 시제품이 나왔다, 뭐 속도가 양산됐다, 그다음에 HBM3 12단도 뭐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파운드리라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보강이 되면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못 줄인다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월과 4월만 해도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는 그냥 마이크로 막 때려 눕히고 막 엔비디아가 막 우리한테 물량 주세요 할줄 알았으나, 그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증설이 뭐눈 감았다 뜬다고 해서 증설이 되는 게 아니고, 캐파 있지만 수율 부족을 해서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못 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맞추거나 기술력을 채워가지고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따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삼성전자 SKS 응원하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한 주주 입장에서, 그다음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더 들고 갈까 아니면 추매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인내심이 있는 저여도 아주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6월달, 7월달에도 그래도 삼성전자 SKS의 격차가 뭐 6개월이면은 뭐 SKS가 뭐 HBM4랑 HBM5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면은 적어도 한 달이나 두달 뒤에는 그 근처라도 가겠거니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인원 감축 이야기, 그다음에 품질 문제 이야기, 노조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HBM을 떠나서 뭐 낸드 플래시나 DDR5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이 HBM을 조립을 할때 그냥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 낸드 플래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산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산을 했을 때 이제 제공품이 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모거 스탠리가 태클 걸었던 게이 제공품이 늘어난다는 건데, 저는 이 제공품이 얼마나 빨리 빠져야 이게 정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쳐내느라 좀 바쁜 것이냐라는 기준을 전 예전에 한 석 달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고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는 모건 스탠리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9월 15일에 리포트를 쓰기 전에 약 8월 중순부터 8월 후반에 이 낸드 플래시랑 레거시 반도체 재고가 늘면서 ASP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8월 중순에 나왔으면은 저는 석 달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석 달까지 기다리면서 뉴스를 계속 봐요. 뭐 재고품이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다. 혹은 ASP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만큼이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삼성전자랑 SK닉스를 동시에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최근에 한 2주 전, 한 달 전에는 SK닉스를 산 다음에 이걸 팔면서 삼성전자를 살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종합한 뉴스를 봤을 때 그 다음에 3분기 잠정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HMM 콜테스트 통과해서 HMM 매출이 반영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HMM 매출 이야기가 없으면 결국 휴대폰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나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걸 실적을 커버를 쳐야 되는데 HMM이 안 나오면은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SK닉스랑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를 이미 사버리신 분은 그대로 홀딩. 추매 타점은 제가 나중에 잡아드린다. 그 다음에 SK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도 그들도 결국 매크로 시황을 예상은 아직 맞추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순매수 들어오다가 외국인 순매수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네. NK리랑 지적적 리스크 터지니까 다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K닉스를 보유했다가 뭐 추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미 추매가 진행이 돼버렸으면 냅두시고 추매를 하려고 대기하셨던 분들은 실적 발표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은 뭐 HBM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후공정 장비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AI도 좋고 이 개발뿐만 아니라 좀 발전 단계는 맞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갔다.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성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가가 꺾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기다렸던 뭐 재고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예전에는 반도체에서 작은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요즘엔 뭔가 이 센티가 달라지다 보니까 뉴스가 나온다고 정말 자금이 반도체로 가고 반도체가 다시금 주가가 움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예전과는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환율도 그렇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접근했을 때 얼마나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나는 뭐 뉴스 체크하기 싫어.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뉴스 보면서 막 음봉 보면서 뭐 외국인과 기업 매도세가 나오니까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 나는 본연의 이 가치에 입각한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안 나오면 투심이 망가져버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언론 플레이가 나왔을 때 투심이 망가진 상황에서는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투심이 깨졌을 때는 1년 이상 쉬어야 된다, 뭐 2년 이상 쉬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분들께는 하루 1분 1초 소중하니까. 그러면 그나마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난 기다릴 수 없는데요. 저는 삼성전자 SKX 이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들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장비는 그나마 이런 완성 메이커 업체들보다는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네. 저평가면 또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네. 반도체 장비 쪽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유리기판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반도체 가운데서 관심주 있다면 하나 정도만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저는 좀 HBM 쪽 보러 갑니다. 오늘 뭐 유리기판도 괜찮고 반도체 중소형주에 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HPSB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다 빼고
이제 HBM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거래대금과 수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오테크닉스랑 PSK 홀딩스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3바닥이 나왔고, PSK 홀딩스는 쌍바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견조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에다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 레이저 마킹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굉장히 균일한 모습이 있고요.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 떠나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제가 이게 탑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뭘 택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SK하이닉스 중에서는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수급이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는 들어오는데. 그런데 PSK홀딩스 마찬가지로 뭐 유진테크나 뭐 이제 뭐 이오테크 이런 종목들은 삼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키지 않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한테 이걸 왜 사냐라고 물어볼 수 없지만 삼성전자한테는 믿었지가 하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결코 이 HBM 관련해서 포기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장비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오테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영국 액티브 운용사인 베일리 기퍼드가 지분이 7.37%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 확대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제일 손절 못하니까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처럼 미들 언덕이 있는 기업들. 근데 손 팀장 얘기 괜찮은데 이게 나는 좀 미더운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오테크에서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여섯 개의 조건들 육각형이라고 하죠. 완벽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쪽 한쪽이 조금 모자란 듯하면은 다른 쪽에 뭐 모멘텀이 강하다든지 수급이 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시네요. 반도체 섹터 들여다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던 쪽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도 실리고 있고요. 또 52주 신고가 종목이 오늘 2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리가켐바이오도 있고 또 제약바이오 보로노이도 오늘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약바이오 단기에 좀 조정을 받았죠.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강한 종목군들 몇몇 하고요. 또 이런 배경들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어떤 섹터와 강세다라고 꼽 기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CMO도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의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오늘 포문을 연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여러 군데서 나왔다라고요. KB증권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한타도 나왔는데 대신증권도 나왔네요. 대신증권도 나왔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달러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제 13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330원까지 다시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스가 상반기에 뭐 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연말에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이고 뭐 영업이익은 한 8천억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리포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저번 주에 제약바이오랑 화학, 화장품 이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스가 거의 100만 뭐 7만원, 8만원까지 갔다가 96만원, 97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기업도 아니고 CMO 기업이면은 우리가 반도체랑 완성차로 치면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면 영업이익률 10% 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줍니다. 근데 이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계통 이제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매수할까 말까는 리포트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을 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매수 임해주니까 삼성바이오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전장 정규장 개장 땅 하고 나서는 삼성바이오스가 정말 강하더니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유한양이라든가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뭐 리가켐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제약사에다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경쟁, 이 약물을 제공한
경쟁사가 만든 약물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 리가켄바이오가 만든 신약이 아마 발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했을 때 마일스톤을 2천억 넘게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해요. 수령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한양이 만든 이제 기술 이전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이 1년 약값이 3억 원이 측정이 될 거면서 이제 얀센의 모기업 이제 J&J죠. JJ 맞습니다. 얀센의 모의사가 JMJ인데 존슨앤존슨의 매출 기대값이 50억 달러에서 한화로 6조 6천억이라고 하는데 6조 6천억에서 7천억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게 유한양이 가장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게 한 달 전, 3주 전이죠.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이 약 3조에서 6조였습니다. 3조에서 6조였는데 이게 6조 6천억에서 7조로 약간 상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제약바이오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음봉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양봉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장주 위주로 자금이 모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쪽으로 투자하신 것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긴 봤는데 약가가 3억 원이라고 하면은 한 명이 그 약을 투약을 그쵸. 받는데 3억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한 달 약값이 대략적으로 3천만 원이고 1년에 들은 돈이 3억인데 과연 이 돈을 주고 치료를 할까? 예.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7조라고 했을 때 환자 수가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만 명 정도 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폐암 치료를 위해서 3억 이상 쓸 사람이 전 세계에 7만 명이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네. 유한양이나 오스코텍이 그 이제 비례하는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강한 쪽 유한양행하고 리가켄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오를 만한 근거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온기가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좀 확대될까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워낙에 종목이 많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는 종목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약간 빈집털이나 술래잡기 이런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확실하게 반도체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있고 2차전지가 있고 화장품이 있으면은 반도체랑 이 화학이 밀릴 때는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밀릴 때는 뭐 화학이나 이쪽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도 물론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늘 화학주나 화장품이나 경기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종목들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실 만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에이프릴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4월의 바이오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리가켄바이오라든가 신테카바이오 이런 종목이랑 비슷한 종목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의 바이오라 그래서 순간 무슨 말씀이시지? 에이프릴 바이오니까 바이오. 네, 그렇게 암기하시면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2022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장 기업들이 이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장한 기업들 보통 제조업들이죠. 근데 보통 제약 바이오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통 적자 상태로 상장을 합니다. 뭐 기술력 인정받아서.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에보뮌에 기술 수출한 APB-R3를 통해서 4억 7,500만 달러 규모 이미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는데 그 기술 이전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올해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한양이 2대 주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이제 6월에 제약사 에보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 3분기 흑자 전환을 만들어준 신약은 덴마크 제약사 룬드베에게 수출한 APB-A1이라는 물질이고 이번에 2025년에 실적을 가시화해 줄 수 있는 약물은
이제 지난 6월에 미국 제약사 에보뮨과의 기술 이전을 협업하고 있는 그런 APB-R3라는 약물인데, 이런 기술 이전이 통화했을 때 마일스톤이 들어왔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의해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만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들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바이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신고가 영역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목표를 잡고 보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 투자분들이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고, 신규 상장한 지 1년 뒤가 넘었기 때문에 오버 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12개월 선행포는 1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는 보통 주가 수익비는 잘 안 보고,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과 고점과 고점을 이은 구간을 이어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은 구간에서는 이탈 없이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에이프릴바이오가 흑자 전환했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뭐 6%나 7% 안으로 자르면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중저항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도소매 쪽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짚어주실까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방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은 유가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뭐 유가나 가스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그냥 보기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제가 보통 뭐 윗꼬리가 달려있던가 양봉이던가 음봉이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있으면은 매매 잘하신 분을 위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아합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네. 흥구석유랑 중화에너비스, 뭐 극동유와 뭐 GS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어제 5% 상승한 다음에 한 1% 정도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죠.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를 봤는데 어느 한 쪽도 밀리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이란도 이란 이스라엘도. 같은 경우도 워낙 무장단체가 많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우군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팽팽합니다. 그 다음 미사일 발주도 저는 보통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봤을 때 뭐 피해 영역이라든가 피해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수장들의 반응이라든가 공격 이제 어떤 정도 이런 걸 보는데, 미사일을 180발, 200발 발사한 건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아이엄돔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 정보 시스템 덕분에 좀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 그 어떤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란의 유력을 공격을 해도 되겠냐라고 미국에 물어봤을 때 미국에서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조금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고, 가스 관련 종목들도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 유가 관련 종목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을 당연히 방산을 말씀드릴 건데, 흥구석유랑 중화에너비스는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극동유화가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극동유화는 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 방산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로템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겪었죠.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재개를 앞두고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지만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방산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채 수주를 갖고 있는데, 수주가 더 나올 거냐에 안 나올 거냐는 100% 확신 없지만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적 리스크가 둔화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만드는 방산 종목에 대한 물품에 대한 가성비를 인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나토를 중심으로 GDP의 3% 이상을 국방에 투자를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방산 기업에 대한 피크가 이제 뉴스 눈으로 보던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수주 이제 방산 기업들 수주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 쪽 토픽도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방산 토픽은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을 말씀드릴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말씀드릴까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방산 관련 중소형주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실적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일단조나 뭐 스페코나 퍼스텍이나 이런 종목도 참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분기 실적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리포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당연히 탑픽은 현대로템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열심히 잘 쫓아오고 있다. 그쵸.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방산 56%고 항공 비중이 20%인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가 중간지주사로 분할되면서 인적 분할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완벽하게 방산의 길을 걸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과 2026년에 보여줄 실적은 2023년과 2024년에 보여줄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남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이 남긴다는 것은 결국 주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기업들 중에서 퍼가 제일 낮은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12 정도 나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까지 16이었는데 1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외국인의 순 매수 금액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과 같은 비중을 매수했을 때 같은 기간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